장마가 시작이 됐고요. 공중 습도가 보통 90을 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국 삽목을 할 거예요. 이렇게 공중 습도가 높은 때에는 시기적으로 삽목이 아주 잘 된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수국들을 한 가지씩 꺾어서 조금만 해보겠습니다. 수국도 요거 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주 삽목이 잘 되니까요.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요령으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여기 뒤형벌이라는 게 와서 있어요. 뒤형벌. 성수국 뭐 여러 가지 있어요. 네, 지금 보시는 게 떡갈잎 수국이죠. 네, 삽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삽수 조제를 하겠습니다. 네, 흙은요 통기성도 좋고 물빠짐 좋고요. 그 다음에 비분이 전혀 없어야지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네, 그러면 삽수 조제를 하는데요. 입자루가 있으면 그 하단 부분을 대각선으로 커팅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두 마디를 하겠습니다. 저는 뭐 두세 마디 하시면 되는데 저는 두 마디. 네,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을 자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대로 둡니다. 그대로 둬요. 영양분이 여기도 있으니까 발근할 때 도움이 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꼽아줍니다. 장소에 크게 방해가 안 되면 그냥 두시는 게 좋죠. 이런 식으로요. 자, 지금 두 개 한 개 불두하고요. 지금서부터는 이제 수국 종류별로 종류별로 하겠습니다. 여기 눈이 있으니까 하단 부분 잘랐고요. 그리고 하단 부분이니까 요 입자로 있는 이 부분이 발화물질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. 카로스 형성 물질이. 그래서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잘라주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꼽아주시고. 네, 다른 종류 또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눈이 있으니까 하단 부분하고 두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꽃이 왔던 거는 잘라주고요. 잘라주든가 새순도 적심을 해주면 좋습니다. 위로 못 자라게요. 그러니까 성장이 정지를 하게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삽목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일반 그냥 맹물 수돗물 관주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살균제 관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갖고 계신 살균제 아무거나 좋습니다. 저는 톱시넴 쓰고 있고요. 이런 작은 티스푼 나무 스푼인데 요거 한 4분의 1 정도로 여기 물 뿌리기에 넣어서 물 채워서 흔들어 가지고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. 남는 건 또 다른 데 이렇게 뿌려 주시면 되니까요. 네, 여러분. 네,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삽목상자는 움직이지 않을 곳 고정된 장소에 놓으셔야지 됩니다. 카로스 형성되고 뿌리 발근될 때까지 한 장소에 그대로 있는 게 최고죠. 마지막으로 살균제 관주를 충분하게 해줍니다.
삽수의 절단면까지 들어갈 수 있게요.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. 10분, 20분 간격으로. 자, 이것으로 오늘의 삽목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